어느 저녁에 아버지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아버지에게 새로운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좋아하게 된 국수랑 국밥요. 이것은 한 산줄이 길어서 아버지께서 조금 짜증내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배고프신 것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가니까 QR코드로 주문하더라고요. 메뉴 보여드렸는데 아버지에게 이게 괜찮아 하셔서 국수랑 국밥 중에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국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인기 메뉴인 소굴 칼국수 시키고 저는 매운 고추장이 담겨서 대구 육개장으로 주문했어요. 다행히 의자 아래에 가방을 놓을 공간을 찾았어요. 한국 음식점에서는 의자 저장 공간으로 자주 쓰니까요. 제 앞에는 익숙한 호주통이 있었고, 그 옆에는 콩국수에 넣는 설탕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호주만 봐도 먹고 싶은 아버지. 너무 귀여운 시네요. 너무 배고파. 밥이 어디야? 빨리 나와라. 우리 밥이 드디어 왔어요. 와, 튼튼한 국수. 그리고 내 육개장도 왔어요. 아버지께서 티슈는 주셨어요. 홍콩 식당들 보통 냅킨 안 주니까 우리는 항상 가방에 티슈 가지고 다니죠. 음식이 큼식 접시와 그릇에 담겨왔어요. 김치, 무, 김밥, 그리고 국밥. 아버지는 늘 일상적인 편안한 음식을 좋아하셔서 어린 시절의 맛, 뜨거운 죽이나 볶음 요리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제 세계의 이불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주 좀더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대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작은 식당 전서가 꽤 잘하네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맛있네 김치 정말 맛있어 아버지께서 김치를 계속 드시더라고요. 김치 리뷰 가능한가요? 생각 못하는데 내 아버지도 김치종이구나. 사실 저는 육개장 처음 먹어봐요. 보통 돼지국밥을 먹는데 오늘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밥이 이미 국물에 들어가 있고 한입한입 음미하면서 아버지께서 점점 더 즐기워 보였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아버지 아마 여기 식당에서 좀 나이 제일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잘 먹는 사람 것 같아요. 김밥까지도 꺼내 먹네. 깜짝이 좀 노스텔지아 느끼고 옛날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K-POP이 좀 유명했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 빠진 아이돌은 G-Dragon이었어요. Heartbreaker 거의 맨날매일 들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촘촘히 인기였는데 가족을 데리고 한국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다잘 됐던 중에 반장이 나오고 아빠가 김치를 보고 왜 이렇게 차가워? 자자렌지에 데워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원래 차가워야 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아빠가 웨이터를 부르고서 따뜻한 김치를 요청했어요.
그 웨이터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아직 기억나요. 그때는 진짜 미만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만 해요. 아빠는 심지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려고 하면서 케이크가 차가우니까 데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진짜 말했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재미있는 기억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먹는 국밥이랑 홍콩에서 먹는 국밥의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한국 육개장은 매운 국물 요리로 주로 신선한 닭고기와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고춧가루와 마늘, 대파가 어우러져 깊은 매운한 맛을 내죠. 보통 밥이랑 같이 먹어서 국물이 홀쭉하고 맛있어서 든든한 한기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파는 육개장 조금 고기는 삶아서 간장이나 시체 소스에 채운 것 같아요. 고기 맛에 훨씬 집중하는 것 같아요. 훨씬 한국 한국이 있는 국밥이라 홍콩의 국밥을 달아요. 왜냐면 홍콩이 입맛이 맞아서 한국에서 먹는 국밥을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든든하게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싶었어요. 돌 속에서 뜨끈하게 끓인 국밥이 그리워요. 제가 국밥 한 집 먹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모두고 다 드셨고 제 음식은 쳐다보시면서 제 것도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 그 키친에서 그들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아직도 배고파서 후식으로 과일로 끝내보내는 아버지.